안녕하세요. 은희맘 집밥입니다. 오늘은 통통 새우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에다가 또 새우의 살을 잘게 잘라서 거기 덧붙여서 하는 통통 새우전인데요. 새우를 우선 제가 그냥 14마리만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머리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 껍질을 다 벗기셔야 돼요. 조금 미끈미끈한데요. 그래도 일단 껍질을 다 벗기고, 이게, 요 꼬리만 남기시고, 다 벗기셔야 돼요. 꼬리만 남기시고, 다 한번 벗기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중에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화살 촉같이 된게 있어요. 여기가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튀기거나 전을 부을 때 이렇게 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다 손질해 보겠습니다. 네, 꼬리 부분 할 때,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꼬리가 통째로 잘 날아가기 쉽거든요. 꼬리를 꼭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새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이게 내장이거든요. 이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게 파시면요. 하면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쭉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네, 이거 배 쪽으로, 내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좀 빼주세요. 그리고 이거 등 쪽으로 저는 그냥 갈랐어요. 네, 제가 등 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거든요. 또 너무 깊이 내면 딱 잘라서 버리니까 조심해서 등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등에도 보면은 이런 내장인지 이긴 게 있어요. 이거 등에도 이런 거를 다 뽑아주셔야 돼요. 네, 10마리를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여기다가 맛술이랑 소금이랑 후추를 조금 뿌려둘게요. 맛술하고 소금, 후추를 조금 뿌려두겠습니다. 네. 소금, 맛술, 소금, 후추도 약간씩만 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튀겨야 되니까 물기를 조금 이게 조금 없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튀겨야 되니까 사물하면 튀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요, 새우가 다섯 마리고요, 양파가 4분의 1개, 그리고 파 조금, 그리고 이제 푸른색이, 제가 푸른색을 저기 청양고추나 그런 거 너무 매워서 그냥 풋고추를 했습니다. 안 매운 거. 그리고 버섯이 2개 들어가고요. 그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다져가지고 속으로 만들어서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양파도 이게 한 4분의 1개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 적양파도 4분의 1개 정도 준비했어요. 네,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파, 황파프리카, 홍파프리카, 표고버섯, 새우 다진 거, 양파, 그리고 이거는 풋고추, 밉지 않은 거, 파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걸로 재료를 만들어서 새우에다가 부쳐가지고 전을 부치면 되겠죠. 여기다 우선, 네, 맛술을 조금만, 뭐, 약간만, 반, 여기다 새우 부분에 맛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후추하고 부침가루를 넣겠습니다. 소금도 너무 짜면 또안 되니까요. 소금 적당하게 넣고요. 소금 넣고 약간 넣습니다. 후추도 약간 넣을게요. 그리고 부침가루를 한 2스푼 정도, 일단은 한 2스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밥수저로 깎아서 2스푼이에요. 보고서 더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나서 소금, 후추, 뭐 맛술은 다 넣었고요. 네, 부침가루를 2스푼 넣었죠. 여기다 얹힐 수 있도록 노른자를 하나만 넣겠습니다. 흰자 말고 노른자만 넣을게요. 이제 후추를 지금 흡입을 해서 지금 채취가 났어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침가루를 1스푼 더 넣겠습니다. 깎아서 1스푼 더 넣겠습니다. 네, 계란은 2개를 풀어놨고요. 소금 약간 넣어서 풀어두었고요. 여기 지금 10개인데, 10마리인데요. 여기를 우선 부침가루를 조금 뿌려야지 그게 잘 묻어지겠죠? 약간 뿌리겠습니다. 네, 부침가루를 앞뒤로 뿌려놨고요.
이거를 이제 속을 부침가루 했으니까 속을 좀 채워두겠습니다. 그래서 굽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바른 데다가 이게 속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약간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마르면은 또 혹시 안 익을지 모르니까요. 적당하게, 약간 통통하게, 약간 통통하게 그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속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밀가루를 약간 발라야지 계란이 묻겠죠. 그래서 밀가루를 다시 조금 덧붙여 덧바르겠습니다. 새우가 이게 들어가니까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놓고요. 잘못하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넣고요. 연한 불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다시 이제 계란물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네, 이게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이 계란물이 이거를 담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란물을 바로 여기 적셔가지고 바로 하시는 게 나아요. 계란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네, 계란물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나아요. 그리고 위에는 또 계란을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덧발라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일단 놓고 덧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계란물을 담글 수가 없어요. 이게 흔들거려서요. 다시 한번 더 하면요. 이거를 계란이 이게 흔들려서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란을 여기서 이렇게 계란물을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묻혀가지고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계란이 안 발라졌잖아요. 저기 그 부침가루만 발라줬고요. 계란 약간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네, 아까 그렇게 해서 이게 다 구웠습니다. 구웠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새우는 꼬리가 쪽이 약간 돌아가요. 그래서 밑에 야채 있는 부분을 불을 약하게 해서 익도록 좀 많이 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부치고 나면요. 이렇게 해서 기름기를 좀 제거해야 느끼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꼬리가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 장은 진간장, 이 그냥 스푼으로 했어요. 밥숟가락으로 하나, 그다음 물, 생수 하나, 그다음 식초 하나, 그리고 설탕은 이게 반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깨 약간 뿌렸고요. 지금 완성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좀 손이 좀 가기 때문에 추석 때 아니면 언제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